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자기가 팩트로 뚫리게 봐야 준비가 되겠다고, 팩트로 좀 뚫겨 때려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네, 자기 보고 벌람으로 불어달라고 하네요. 벌람. 네. 벌람님 보내주셨습니다. 벌치지 않는 남자, 줄여서 벌람님. 자, 제목은 이제 30세가 된 남자입니다. 벌집 남자라고 하니까 벌집 피자 먹고 싶네요, 갑자기. 농담이고요.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싶은 남자. 자꾸만 나태해지는 삶의 태도를 고치고 싶습니다. 매번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저 편한 것만을 찾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지는 것을 보고 내몸 하나 내 뜻대로 움직인다는 게 정말 너무도 힘듦을 느낍니다. 매번 다짐 이후 작심삼일들의 함멸을 느끼고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두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변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처럼 몸이 너무 안 따라주는 것이 괴롭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을 읽고 좋은 습관을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 또한 그뿐이었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제몸 하나 챙기기도 벅찬데 훗날 저의 처자식을 챙길 수나 있을런지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문제점은 목표가 너무 다양하고 둘째, 그로 인해 몰입하여 끈기를 가지고 일을 처리한 능력이 떨어지며 셋째,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는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넷째, 걱정이 너무 많고 생각이 많아 행동력이 느림.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저의 단점은 잘 나열하지만 저의 장점을 적으라면 무엇을 적어야 할지. 나태함이 긍정적으로는 낙천적이라고 해야 할까? 지금 저는 현재 강원도 홍천에 아버지의 희생으로 지어진 펜션을 운영하며, 아버지 희생이 이게 무슨 말이지?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며, 펜션을 오시는 손님들에게 피아노 연주와 노래를 라이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고 싶은 것도 많으며, 독서도 하고 싶고,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열심히 찍고 싶어. 펜션 운영하려면 마케팅 공부도 해야 하고, 피아노와 기타 연습도 해야 하고, 노래 연습, 발성 연습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문제점, 목표가 너무 다양하다. 일단 아버지 일을 이어받아 펜션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투자한 것들도 이것이고, 또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케팅도 공부하고 음악을 더욱 실력 있게 만드는 것 또한 펜션과 관련된 것이기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폰한 번만 치면 꼭 SNS, 유튜브를 보면 한두 시간은 그냥 날아가고 어느새 밤 시간은 또 순삭.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독서를 하고 싶은 이유는 머리에 든게 없어서 지식을 충전하고 싶은 게 있고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이제 30세라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꼭 다녀오고 싶어서입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우물밭 개구리가 되어 제가 사는 강원도 산골보다 더 넓고 큰 물, 야생과 같은 곳에서 경험을 쌓고 비긴 어게인처럼 해외 버스커가 되어 공연을 해보고 싶은 까닭입니다. 미련보다는 후회를 택하고 싶어서입니다. 나중에 미련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아버지도 적극 찬성하셨고요. 아니, 오히려 제가 5년 전부터 호주 가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올해 1월 초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와 언제까지 이렇게 살순 없잖아. 호주 가서 경험을 해보고 와라. 라고 오히려 잊고 있던 저의 꿈을 먼저 이야기하고 보내주신다는 생각이 솔깃하더라고요. 이번 여름 시즌 끝나고 10월쯤에 가는 게 어떠니 하며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냥 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과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정신 차리고 그냥 하라고 한대 때려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목표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니, 하지만 정작 하는 것은 유튜브 시청과 소비적인 일들.
생선, 아, 생선이네요. 네. 붕어를 좋아하시나 봐요. 생산적인 일은, 그러니까 머리 아픈 일들은 회피하는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습니다. 저좀 팩트로 때려주세요. 열심히 살수 있게. 자, 때렸습니다. 자, 정신 번쩍 드십니까? 벌집님. 자, 벌집님 생각하고 책상에 샷건 때렸습니다. 기분 나빠서 샷건 때리는 거 아니에요. 한대 때려달라고 하길래, 네. 일단 한대 때리고 시작하려고요. 네. 아, 그렇군요. 저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시작할까요, 이제? 네, 팩트 시작할까요? 벌집 남자님,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나이는 서른이지만 아직 뭔가를 제대로 책임지고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님은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뭔가 자기가 뭔가 성취해보거나 뭔가 자기가 제대로 뭔가를 실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아야 책임져야 되고 부모님 그늘 밑에서 살아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근데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내가 결혼할 때 모아야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직업을 빨리 가지려고 하고 시험을 봐가지고 어떻게 뚫으려고 하잖아. 근데 이분은 어떤 거냐? 아버지가 이미 터전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마음가짐이 오랫동안 잠재돼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미 아버지가 바탕을 깔아줬기 때문에 나는 뭔가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본인은 말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행동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이분 하나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비현실적이고 절박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압박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보통의 님 벌집 잡는 남자는 잘 들으세요. 벌남이 잘 들으세요.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요거도 먹었어요.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좀 심한 사람 같으면 몽둥이 하나 들고 에이 미친놈아 나이 서른이나 쳐먹어가지고 뭐 어디가 호주? 어? 나이 뭐좀 경상도 약간 좀 다혈질의 아버지 같으면 야이 미친 새끼야 뭐 음악 한다고? 기타로 안 맞아봤지? 야, 기타 여기 갔었어? 야 기타 들고 와봐, 이 새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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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이거 뿌라야 정신 차리네요, 어? 이거 아직 정신도 못 차려가, 사내 새끼가 이거, 어? 일로 와봐, 이 자식아! 하면서 막, 어?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하면서. 이게 씨, 어? 대학도 보내주고 하면 지 앞가림을 지가 해야 될거 아니야. 나이 서른이나 처먹어가지고 뭐한 새끼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정상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살면서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넌왜 이렇게 자유분방하냐? 왜 이렇게 보헤미안 같냐? 어? 왜 이렇게 철이 없냐?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냐? 솔직히 말할게요. 이미 정신 차렸으면 이미 절박하고
정신 차렸으면 호주 워킹들이 가면 안 돼, 서른이면. 생각해 보세요. 님이 왜 갔다 올수 있겠어요? 갔다 와도 아버지가 챙겨주니까 갔다 올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저거 굉장히 무리수인 거 아세요? 서른 살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갔다 오는 거? 보통 20대 초반에 중반에 갔다 올려요. 왜냐, 갔다 오고 나면 20대 후반이 되니까. 서른 살에 안 가려고 하죠? 서른 살에는. 서른 살에 다들 안 가려고 해. 맞잖아요. 안 가려고 하잖아. 근데, 가려고 한다는 거, 갔다 와도 아버지의 어떤 든든한 지지층이 있으니까. 버팀목이 있으니까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님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아버지한테 심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사실 캥거루족이에요. 캥거루족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페트폭력 심하게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GB님 어디서 막았습니다? 게으름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인데 목표가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냥 팩트로 얘기할게요. 당신은 완벽주의자가 아니다. 완벽주의자이고 싶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1도 아니에요. 그냥 완벽주의자이고 싶은 거야. 내가 아는 완벽주의자들은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고,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남들보다 몇배 노력을 해요. 저는 게임에 있어서 완벽주의자 맞아요. 제가 완벽 게임할 때, 궁원이 왜 이렇게 게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왜냐? 잘하고 싶거든. 게임 완벽, 보통의 완벽주의자는 실행에 바로 옮깁니다. 연습을 한 번, 남들 한번 하면 세 번, 네번 해요. 남들은,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난 만족 못 해요. 난 완벽하게 깨고 싶어. 안 죽고 깨고 싶어. 안 맞고 깨고 싶어. 점수 1000점이나 더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해가지고 되겠어요? 한번 플레이만 해가지고 나오겠냐고. 그게. 그 작품이 나오겠냐고요. 서커스 내가 알바자리 50판 깨는 거 연습했죠. 그거 여러분들 방송하기 전에 10판, 한 3시간, 4시간 미리 저장 블로그에 놓고 연습한 거야. 보통 완벽주의자들은 부지런해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몇배 노력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계산을 때려도 이 10초 단축하기 위해서 내가 20번, 30번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거를 기꺼이 감수해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감수합니다. 봐봐요. 봐봐요. 내가 이말 보고 어이가 없었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는 점? 그럼 완벽주의도 본인이 한게 뭐가 있어요? 완벽주의를 해가지고 본인이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본인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주의 성향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뭔가 완벽주의는요,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뭔가 최고봉이 되고 싶은 거예요. 최고봉이. 남들이 손가락질 못할 수 있는. 함부로 내한테 뭐 이런 애 저런 애 자네는 못하냐라고 함부로 손가락질 못할 정도로 정점에 가 있도록 노력하는 거야. 이 완벽이란 말 한번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완벽이란 말잘안 써. 근데 눈에 보이는 손가락 하나도 없잖아, 분들. 여러분 맞잖아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는 건 내가 얘기 안 하더라도 내가 얘기 안 하고 주변 사람한테 인정을 해. 솔직히 내가 뭐 게임할 때 완벽주의자라고 나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보고 완벽주의자. 사람들이 먼저 얘기했어, 내한테. 아, 붕어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한 마리 죽어 상관없는데. 그, 원크림만 보고 싶은데. 왜안 죽고 자꾸 깨려고 그렇게 하시나요?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나한테. 맞죠? 아, 남들은 뭐, 그냥 잡는데 왜 이렇게 퍼펙트 집착을 하시나요? 뭐, 어차피 원크림 하시잖아요.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 난 그냥 굴하지 않잖아요. 다시 하고, 아, 다시 할게요 하면서 바로 끄잖아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좀 짜증도 많이 나잖아, 솔직하게. 맞죠?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그거. 그 점수 몇천 점더 얻으려고. 노다이 찍고 싶어가지고 다시 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다 얘기하잖아요. 아, 왜 이렇게 완벽하게 플레이를 하시죠? 어차피 한 마리 죽고 깨도 깨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그런 대리만족하는 것보다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완벽주의라고 하면 자기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돼. 열정적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할게. 세 번째,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잘 알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님 선천적으로 산만한 거예요. 산만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이게. 산만한 사람의 전형이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할수 있는 거 없는 것들을 알아. 그래서 보통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 많다가도 성인이 되면 취미 한두 가지만 정하고 그것만 하잖아요. 그것만 하잖아. 왜냐? 어설프게 했다가 시간만 날리고 돈만 쓰고 이런 기억 많잖아.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우리가 그런 자질구레한 어떤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만 신경을 더 많이 쓰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것저것 했다가 이도저도 아닌 것도 많이 겪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미 내가 살아온 것도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 걸안 겪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내가 꾸준하게 할수 있는 것들. 그것만 생각해요. 왜냐? 기본적 인간이라는 게 초인이 아니면 저렇게 못해. 초인이 아니면. 아까 내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피아노 연주와, 자, 독서도 하고 싶고,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싶고, 마케팅도 하고 싶고, 기타 연습도 하고 싶고,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싶고, 이게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하냐 말이야, 하루에. 이 펜션 일도 해야 되잖아. 펜션 일도 해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잖아요. 일도. 거기서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니지. 일도 부모님 일도 도와가면 펜션 경영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저 하루 안에 저걸 어떻게 다 해? 님 초인입니까? 자, 그냥 물어볼게요. 자, 벌집님, 님 초인입니까? 초사이언이야? 베지터야? 아니면 뭐 분신술을 써가지고 사람 3명 뭐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도 못해요. 보통 사람도 못해. 잠을 안 자고 해도 못해요. 근데 본인 능력치가 그거 안 되잖아요. 본인 능력치가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벌려나요? 그러니까 벌집 남자들이 뭐가 익숙한지 내가 설명해 줄게. 안될걸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안될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항상 그래왔으니까 익숙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해놓고 벌려놓고 안 되고 벌려놓고 안 되고 벌려놓고 안 되고 벌려놓고 안 되는 게 일상인 거예요. 일상이야 그냥 이분한테는. 자, 근데 마약하니 나가셨나? 마약하니 약수 지켜야 되는데. 마약하니 나가셨나요? 자꾸 나도 모르게 마약하니 찾게 되네. 그러면 이거 솔직히 말할게요.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거야. 자, 팩트로 얘기하면 일만 버니고 안할것 같으면 아니 마약하니 왜 이렇게 뜸을 많이 들여요? 아, 일만 버니고 안할것 같으면 안 하는 거 아예 안한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왜 이게 맞는 말이냐면 아예 안 하면 스트레스는 덜 받잖아. 스트레스 안 받고 맞죠? 돈도 안 쓰고 에너지도 안쓸거 아니에요.
뭘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까먹는데, 성과는 없고, 스트레스는 받고, 왜 그렇게 사냐 말이야. 여러분, 맞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돈도 안 쓰잖아. 맞죠? 쓸데없이 돈도 안 쓰잖아. 그 돈으로 다른 거할수 있잖아. 스트레스도 안 받잖아. 압박감도 안 받잖아. 걱정도 없을 거 아니야. 뭐하러 이렇게 산더미처럼 벌려가지고, 산더미처럼 벌려가지고, 감당도 안 되고, 뭐. 성우님 있어야 좋은 시간 보내죠. 목표가 있는 거참 좋은 거예요. 아,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게 좋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 목표를 할 때는. 그러니까, 벌집님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집님은 30년 동안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이란 사람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은 몰라. 목표 잡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목표를 산더미처럼 잡는 거야. 목표를 잡기 전에,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본인 자체가 의지가 부족하고, 추진력이 부족하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뭐 가짓수도 많아. 아, 보너스로요? 더 드리려고? 아, 좋죠. 아, 좋습니다. 나약하네. 그러니까 레벨 10짜리, 그러니까 레벨 1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건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게임으로 치면 레벨 1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10부터 달려가는 거야. 10부터 1도 할줄 모르면서, 1도 퀘스트를 정복하지 못하면서 바로 건너뛰어 가지고 10부터 가는 거야. 10 자리를 7개 벌리는 거야. 제가 하나 얘기할게. 내가 하나 얘기할게. 이거 패트 폭력인데 잘 들으세요. 님 아버지 없으면, 아버지랑 아버지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사연자분. 아버지한테 많이 안 배우고 펜션 이어받으면 말아먹을 수도 있어, 이건. 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경영은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만약 아버지가 해가지고 님이, 아버지가 손을 떠나가지고 님이 만약에 이거 펜션 이어받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건 합리적인 거다 따져보고 할수 있는 거, 할수 없는 것도, 손해 같은 것들 혼자서 다 감당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계획을 짜본다거나 성취한다거나 뭔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뭔가 하는 능력치가 많이 부족한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벌집님. 심각하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정신 차이라는 어떤 그런 사소한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봤을 때도 이분 뭔가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보이지 않나요? 제가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줄게요. 현실적인 목표 잡아줄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야, 자, 여기서 패트폭력 갑니다. 척추 사골뼈로 만들어 드릴게요. 척추 분해해 가지고 사골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님은 그냥 여기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독서하지 마시고, 영어 공부도 하지 마시고, 유튜브는 하시고요. 마케팅 하지 마시고, 피아노, 기타 연습, 노래 연습, 발성 연습 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부모님한테 펜션 운영하는 노하우하고 유튜브 두 가지만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마약하님. 아버지께 펜션 배우는 노하우하고 유튜브 채널 운영, 이거 두 가지만 하세요. 자, 벌집 남자님 제가 채널을 잠깐 볼게요.
님 채널 소질이 있어요. 유튜브 만드는 채널이 있다. 떡상담은 됐네. 250만. 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유튜브 만드는 재능은 충분해요. 남들이 없는 거야, 이거는. 재능이라니까요. 님 재능이 여기 있어. 영어 외우고, 영어 공부하고, 뭐, 보컬 다 필요 없어요. 유튜브 만든 재능은 님 확실하게 있어요. 님 재능이 여기 있는데 왜 다른 곳에 신경을 쓰냐 말이야. 보니까 광고 수익도 꽤 짭짤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간단한 채널이 아니에요. 나도 성장하고 있는 채널이야.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건전하고. 컨텐츠 좋아요. 좋다니까 건전하고 정말 좋아. 그리고 생각보다 채널 파워가 있어요. 왜 이걸 안 살리냐 말이야. 7,000명이에요, 7,000명.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버지한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독서도 뭐든 하지만 어차피 안할 거니까. 알잖아요. 본인이 안할 거라는 거 알잖아. 컨셉 빠져 상관없어요. 그래도 님 노하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유튜브 컨셉을 잘 잡을 수 있겠다.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초짜가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 만드는 거 보니까 초짜가 아니야. 채널 아트나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니까 초짜가 아니야.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다니까. 이 재능을 살려야 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펜션 채널을 잘 살리면 이건 나중에 펜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거를 펜션 운영하고 같이 가야 돼. 펜션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잖아. 자영업이잖아, 맞죠? 자영업인데 생각해 봐요. 이런 유명한 채널이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면 가고 싶지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습니까? 왜 재능이 많이 보이는데 엉뚱한 데 자꾸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잘 들으세요. 여섯 번째는 나이가 서른 살이면 나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가 적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걸 키우셔야 합니다. 아니, 왜 그걸 비공개 돌렸습니까? 자, 벌칙 잡는 남자니. 그걸 왜 돌렸어요? 둘다 하면 되잖아. 아니, 있잖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뭐, 제재를 받는 거 아니야. 유튜브에서 뭐, 경고나 어떤 뭐, 노떡 받은 거 아니잖아요. 노딱 받은 거 아니잖아. 이거 왜 지워? 아니, 채널 컨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내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다다익선이, 유튜브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유튜브는 다다익선이야. 여러분, 채널을 가가지고 볼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선일이잖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 텐데. 이미 현실적으로 키울 수 있는 거는 이거야. 어차피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잠깐만. 내가 형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형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님이 여기서 서른 살에 이걸 한다고 발전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실 거면 말로 하지 마시고 돈으로 표현하십시오. 슈퍼챗으로 표현하세요. 어차피 미래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펜션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입장이야, 맞죠? 이어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아버지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허지 워킹홀리 가는 거, 펜션 가는 거 전혀 1도 상관없습니다. 1도 도움 안 돼요. 니 만약에 펜션, 만약에 호주 가가지고 일할 것 같아요? 안 할걸요? 분명히. 장담하는데, 님 같은 사람, 호주 워킹홀리 어떻게 간다고 해서, 호주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안할 거야, 또, 펜션. 구닥다리 일하고 안할 가능성이 높아. 아버지는 차라리, 큰맘안 먹고, 내 밑에서, 펜션 운영하는 거 배워가지고, 내 가업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소망이 이거일 거야, 아마. 이제 서른 살이고, 어? 나이도 좀 먹었으면 이제 좀 현실적인 좀꿈좀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서른이 되면 마음가짐이 그렇게 변해야 돼. 자기한테 자꾸 모험을 걸고 자기한테 자꾸 되지도 않는 확률적으로 되지도 않는 실패만 되는 그런 것만 자꾸 벌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 내 눈앞에 놓인 것들.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해야 돼요. 독서 안 해도 안 죽잖아. 저 보컬 연습 안 해도 뭐 펜션 뭐 내려앉는 거 아니잖아요. 저 한다고 한다고 티도 안 나. 유튜브는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딱두 가지만. 나는 다른 거다 집어치우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펜션 운영에 관한 두 가지만 난 조진다. 요 생각으로 가셔야 돼. 요거 해가지고 내한테 뭔가 확실하게 뭐 성취감이 생기고 살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뭔가 목표를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벌치지 않는다님은 여러 가지를 하는 걸 욕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뭔가 제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그 성취감을 그걸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니 성취감 자체를 모르는데 뭐 이것저것 벌려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 여러분? 성취감을 전혀 못하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벌리는 거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맞잖아요. 벌집 남자님. 벌남님. 저두 가지는 할수 있잖아. 현실적으로 할수 있잖아요. 벌남님. 펜션 운영하면서 짬짬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한 개씩 업로드하고 할수 있잖아요. 봐봐요. 그리고 님 아까 얘기했잖아. 유튜브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고? 유튜브에, 아니. 유튜브 채널에 운영에 관심도 없다는 사람 유튜브 채널 하루에 두세 시간씩 봐. 보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보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 나도 저 정도 만들 수 있는데. 나도 저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잖아요. 보면서도, 아, 이거 내가 운영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서 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은요, 그냥 순수하게 본다기보다는, 아, 저 정도는 내가 얘기를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도 컨텐츠는 내가 우리 펜션에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해보면 저것보단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보잖아. 그런 거 생각 안 하면서 봐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보지 않나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 보시라고, 실행에. 그러면서 내가 찍은 것들이 유튜브 조회수 많이 오르고, 구독자도 많이 오르고, 우리 펜션 홍보도 되고, 내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펜션 일도 재밌고, 유튜브도 재밌고, 둘다 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벌남님, 저 유튜브 채널 순수하게 본인 혼자서 만드는 거죠. 누구한테 뭐 편집자 써가지고 뭐, 편집비 따로 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채널 아트부터 해가지고 재생 목록, 썸네일. 아, 사연요? 확인해 볼게요. 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마약하님. 정체성 바꾼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정체성이 뭐예요? 아니요, 그냥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정체성을 바꿔버리면 기존에 있던 구독자들이 혼란을 겪어요. 버지님. 정체성이라는 거 함부로 바꾸면 안 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아. 님이 생각해봐. 채널 욕심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채널 컨셉을 바꿔버려요? 근데 그거 생각해야 돼요.
몰라, 본인이 더 크고 싶어서 결단 내려서 바꾼 거겠지만. 그럼 기존의 펜션 컨셉으로 왔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을까요? 구독자들이? 아니, 이 사람 펜션 관련 컨텐츠 한다고 나 구독해놨는데 막 벌집 잡는 거 보여주고 있네. 아, 상관없어요. 벌집님, 저도 유튜브 해본 입장인데 떡상이라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알고리즘으로. 아, 둘다 가세요, 둘 다. 둘다 가라니까. 무조건 조회수 높은 것만 자꾸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둘다 가라니까, 둘 다. 나중에 펜션에서 떡상 돼가지고, 알고리즘 때문에 떡상 돼가지고,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떡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어. 니도 생각해봐. 벌집이 그게 조회수가 그렇게 250만이 나오지 어떻게 알았어요? 250만이 나오지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근데 그렇게 하지 마. 벌집님, 그렇게 하지 마. 채널 두개 하지 마세요. 하나면 돼요. 하나면 돼요. 오버하지 마, 제발. 벌집님. 벌집님이 3만 하다 증거가 여기서 나와. 아직 님 실행이 안 옮겼어. 실행이 옮기지도 않았는데 자꾸 하나 더 팔려고 막. 봐봐, 바로 이 보시면 3만해지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두 개를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몸으로 겪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아, 내가 하나 해도 끝도 없구나, 시간이 남는다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를 더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아직, 나 말만 했지, 말만 꺼냈지, 아직 이분이 실행 옮기지 않았잖아,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지. 봐봐. 벌집님 문제가 그거야. 아직 님은 행하지 않았어. 아직 두 개를 하다고 얘기긴 했지만, 아직 본인이 실행 옮기지 않았고, 이게 몸으로 느꼈을 때 가능한지, 실천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 가운데 갑자기 채널 하게 파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님의 문제야. 이게 님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길어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요약해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간단히 팩트로 조지면서 요약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막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뭐 많이 벌리지 마시고요. 뭐 자꾸 뜬구름 잡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재능이 있는 거, 내가 확실하게 뭔가 할수 있는 것들, 잡을 수 있는 것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 책임질 수 있는 것, 딱 그것만 하세요. 딱 그것만 해. 님은 그걸 처음부터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를 다할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게 무조건 계획 잡아놓는다고 무조건 하지 않아요. 나이가 있으면 서른이 됐으면 자기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데 계획만 세우면 어떡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운영, 펜션 운영한 노하우, 딱이두 가지만 하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내 앞에 주어진, 내가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딱 그것만 생각하라는 말씀을 벌집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처방전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은 보헤미안으로 사지 마라. 보헤미안이 뭐냐 하면 자유분방하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염두하지 않고 모험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20대 때는 그렇게 살아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다면, 어느 정도 뭐 감내할 수 있었다면 30대는 안 돼요. 이게 서른이잖아. 이제 어느 정도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힘이 없다는 것도 알고,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합시다. 벌집 남자님, 딱두 가지. 펜션 운영, 유튜브, 딱이두 가지만. 오케이.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